국민연금이 일부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들어 기아, 현대차, 삼성 SDI, 남선알미늄, 한올바이오파마, LG생활건강, LG화학, SFA, 셀트리온, 원익QNC, W게임즈 등 11개 기업의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단순 투자와 달리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단계의 주주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이 단순히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수준 이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